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GTQ 포토샵 1급 1번 문제 풀이를 같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는 보시는 바와 같이 패스 저장이 있습니다. 패스 저장을 하고 그 안에 이미지가 클리핑 마스크가 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겠고요. 쉐이프 툴을 활용해서 모양은 두 개가 그려집니다. 그중 하나는 복사해서 변형을 하고 있습니다. 문자 효과는 하나가 적용이 됩니다. 자, 지금부터 진행해 볼까요? 파일에서 New를 클릭하고요. 400에 500, 72픽셀 퍼 인치, RGB 컬러 8비트 화이트로 설정하고 새 도큐멘트를 열어줍니다. 컨트롤 R을 누르고 컨트롤 다운표를 누르고 눈금자와 격자를 같이 보면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1급-1 이미지를 전체 선택하고 Ctrl C를 눌러서 복사를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 작업 이미지에 Ctrl V로 붙여넣기를 합니다. 그리고 Ctrl T를 누르고 크기 조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크기 조정하실 때는 Shift를 누르고 종횡비에 맞게 모서리 점을 드래그 하시거나 또는 옵션 바에서 종횡비 고정을 클릭해 놓고 W나 H 위에 마우스 오버해 놓고 좌우로 드래그 하면서 진행하셔도 되겠습니다. 격자 참고하셔서 이미지를 배치하도록 합니다. 저장을 먼저 하겠습니다. 저장은요, 답안 전송하기 전에 작업 중인 파일을 저장하는 곳을 말하는데요. 처음 시작하실 때 임의의 경로에 여러분이 폴더를 하나 만들어 놓으시고 여기에 저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험 번호에 여러분의 이름과 문제 번호를 입력하고 OK를 눌러줍니다. 네, 필터 적용하겠습니다. 필터는 필터 갤러리를 클릭해서 드라이 브러쉬를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티스틱의 드라이 브러쉬 클릭하고 OK를 눌러줍니다. 자, 필터 적용 전후로 저장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이제 헤어 드라이어 모양을 만들고 여기에 클리핑 마스크를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여기서 추적 가능한 형태는 뭐뭐 보이나요? 원형 보이고 있죠? 그죠? 그 다음에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 형태도 보여지고 있네요. 그죠? 네, 여기도 사각형으로 빼면 될 거고요. 이런 부분들은요, 그럼 펜툴로 곡선을 그려서 완성을 하면 되겠구나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뭐, 그렇게 해도 뭐, 틀리진 않습니다. 아, 그러나, 우리가 도형, 기존에 있는 사각형을 그리고요, 변형을 활용해서 이 형태처럼 모양을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립스 툴을 선택하겠습니다. 이때, 옵션 바에 쉐이프인지 확인을 꼭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구별을 하기 위한 컬러를 지정을 해주시고요. 명 컬러만 넣고 성 컬러는 없음으로 지정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요. 원을 그리겠습니다. 자, 정원을 그리실 때는 쉬프트 누르면서 드래그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원의 형태를 그려줄 거고요. 자, 이때 제대로 됐으면 색상이 나올 거고요. 레이어에는 이렇게 엘립스 1이라는 모양 레이어가 생성이 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 하나의 레이어에 모양을 더하고 빼고 하면서 완성된 형태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옵션 바에 지금은 New 레이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이 어떤 형태를 그리게 되면 계속해서 레이어상의 레이어가 축적이 돼서 그려지게 됩니다. 그러나 레이어 하나, 지금 엘립스 1이라고 되어 있는 레이어에서 완료를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네, 그래서 지금부터 옵션 설정하는 걸잘 보면서 진행하십시오. 자, 사각형, 렉탱글 툴을 그리겠습니다. 렉탱글 툴로, 자, 옵션 바에 콤바인 쉐입. 자, 콤바인 쉐입을 하게 되면 십자 포인터 옆에 플러스가 나옵니다. 자, 이 플러스 모양이 됐을 때 모양을 그려주시게 되면 이때는 여러분 이 형태가 추가적으로 그려지면서
모양이 추가적으로 그려지면서요. 색상도 그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린 다음에 위치 지정하고 싶으시면 컨트롤 누르시고 패스 실렉션 툴일 때 여러분이 드래그 하셔서 위치를 바꿔주실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래도 하나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클릭을 하게 되면 대화상자에서 입력을 통해서 그릴 수 있는 상태가 지원이 됩니다. 네, 이때도요, 패스 셀렉션 툴로 여러분이 정렬을 하실 수가 있어요. 정렬하고자 하는 모양을 선택하시고요, 옵션에서 맞춰주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개 선택해서 옵션에서 라인에, 네, 이렇게 설정해 가면서 작업 진행하십시오. 자, 그리고 레이어의 패스를 엘립스 원을 다시 한번 선택해서 엔터를 한번 눌러주겠습니다. 여러분, 엔터 한번 눌렀을 때 자, 테두리 부분에 표시가 달라지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지금 이건 패스가 켜져 있는 거고요. 얘는 패스가 꺼져 있는 겁니다. 이렇게 패스가 켜져 있는 상태에서 여러분 작업 진행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된 상태에서 이제 자, 패스 셀렉션 툴로 자, 위쪽에 있는 직사각형을 선택합니다. 컨트롤 T를 누르시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보시면 워프가 있습니다. 워프는 뒤틀기라고 한글로는 번역이 되어 있을 거예요. 자, 워프 클릭하시고요. 지금 보시면 핸들이 많이 보이죠? 그죠? 자, 이 핸들을 사용해서 여러분이 변형하고자 하는 곡선 형태로 이렇게 변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서 완성된 형태 보시면서 네, 위아래 대칭적으로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네요. 자, 엔터 눌러서 변형을 완료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된 상태에서 이제 둥근 사각형을 그릴 겁니다. 자, 라운디드 렉탱글 툴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컴바인 쉐입을 클릭하고요. 자, 레디우스 값은요, 10픽셀을 적용하겠습니다. 레디우스는 모서리의 둥근 정도를 지정하는 걸 말합니다. 자, 하단에 하나 그릴 거고요. 자, 지금 컴바인 쉐입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의 레이어에 그려지고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버튼에 해당되는 부분도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패스 셀렉션 툴 또는 컨트롤 키 누르시면 패스 셀렉션 나옵니다. 네, 이렇게 지정하셔도 되겠어요. 네. 자, 다시 한번 정렬을 맞춰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가운데 정렬은 쉽게 여러분이 설정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해서 엔터를 눌러가면서 패스선을 이렇게 활성을 해놓고 작업 진행하시면 됩니다. 다시 엘립스 툴을 선택을 할 거고요. 자, 이곳에 원을 하나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드래그 하는 동안에 쉬프트 눌러주시면 정원이 되겠습니다. 자, 이 원은 빠질 거예요. 네. 자, 그런데 잘 보십시오. 여기에서 여러분 이렇게 레이어가 새로 생성이 돼버리면 안 됩니다. 이거는 삭제해 줄 거고요. 이렇게 패스가 활성이 되어 있을 때, 자, 마이너스 표시가 되어 있는 이 상태에서, 자, 드래그 할 때, 쉬프트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원의 모양이 되게끔 해서 뺐고요. 자, 이번에는 렉탱글 툴을 사용해서 서브트랙트 프론트 쉐입인지 확인하신 후에 자, 이곳에 드래그해서 빼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각형이 지나가면서 겹치는 부분을 이렇게 빼줬죠. 네. 자, 이렇게 되셨고요.
패스 셀렉션 툴로 자, 손잡이에 해당되는 모양을 선택합니다. 네. 드래그해서 선택을 해주시고요. 컨트롤 T를 눌러서 변형을 하겠습니다. 자, 손잡이 부분만 상단 옵션 바에서 앵글 11도를 입력해서 지정을 해주십시오. 네. 위치는요, 방향키 이용하셔서 이렇게 이동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전체를 또 선택 한번 하시고, 컨트롤 T를 눌러서 전체 마이너스 30도로 회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스 눌러주시면 되겠고요. 네. 자, 이렇게 해서 드라이어의 모양이 완료가 됐죠. 자, 지금은 여러 개의 모양을 조립 형태로 더하거나 빼서 만들어 놓은 상태입니다. 이 상태를 병합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단 옵션 바에 패스 오퍼레이션 누르셔서 맨 마지막에 머지 쉐입 컴포넌트를 클릭합니다. 모양 병합 구성 요소 클릭하시면 이렇게 하나의 형태로 모양이 합쳐지게 됩니다. 네. 자, 그러면 패스에 가서 패스의 이름을 더블 클릭해서 헤어 드라이어라고 이름을 입력하겠습니다. 됐고요. 레이어에서는 일반 레이어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레스터라이즈 레이어 클릭하고요. 레이어의 이름도 바꿔주도록 할게요. 패스로 수정하겠습니다. 저장하면서 진행하시고요. 자, 이제 이펙트 적용합니다. 레이어에 레이어 스타일 클릭하셔서 획 스트로크를 설정하시고요. 스트로크의 두께는 5픽셀로 지정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스트로크 타입은 그라디언트 지정할 거고요. 그라디언트의 왼쪽 컬러는 030을 입력할 거고요. 오른쪽 컬러는 FF0을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문 입력 모드로 바꾸셔야 돼요. 확인되셨고요. 네. 자, 리니어 앵글은 180도로 지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드랍 섀도우를 클릭해서 자, 그림자 효과도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참조하셔서 설정값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저장하면서 진행하죠. 네. 자, 이제 여기에 이미지를 클리핑 마스크를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1급다시 이 이미지를 전체 선택하시고 컨트롤 C 복사해서 작업 이미지에 컨트롤 V 붙여넣기로 합니다. 자, 이때 패스 바로 위에 이미지가 올려지도록 해주시고요. 자, 컨트롤 T를 눌러서 크기와 방향 맞춰주도록 하겠습니다. 플립 호리젠탈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눌러서 가로 뒤집기 설정해주시고요. 종횡비에 맞게 쉬프트를 누른 채 크기도 조정하고요. 그다음에 클리핑 마스크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겹쳐서 올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레이어 패널에서 패스와 레이어 2 경계선에 Alt 누르고 클릭해서 클리핑 마스크를 적용하시면 되겠고요. 클리핑 마스크 적용한 후에 이미지의 위치를 다시 한번 조정을 해주시면서 출력 형태와 동일하게 해주시면 되겠네요. 자, 이제 1급-3 이미지를 오픈을 하시고요. 자, 여기에서 앞에 모델과 이손 형태를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Quick Selection Tool을 선택하시고요. 네. 자, Quick Selection Tool의 크기는요, 여러분 키보드의 왼쪽, 오른쪽 대괄호 누르면서 점증적으로 선택 가능하다고 했고요. 자, 이때 여러분, Edit Selection으로 자동 전환되어 있어요. 이 부분을 빼고 싶어요. 그러면 Alt 누르시고 클릭 또는 드래그 하시면 선택 영역에서 해제가 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옵션 바에 가서 클릭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확대해서 여러분 보시면은요. 네.
색상이나 대비가 명확하지 않은 부분들은요, 선택이 정확하게 되지 않은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 머리카락 같은 부분들은요, 좀 자연스럽게 부드럽게 선택되는 게 힘들 수가 있어요. 자, 이때 선택을 좀더 정교하게 해줄 수 있는 장치가 있는데, 옵션 바에 보시면 Select and Mask가 있습니다. 클릭해 봅니다. 그러면 이렇게 커다랗게 대화 상자 열리는 거 확인되실 거고요. 자, 이때 여러분 여기에서도 브러쉬 추가, 그 다음에 그러니까 선택 영역 추가, 선택 영역 빼기가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설정 값을 조금씩 조정해 보시면은요. 자, 스무스는 1로 설정을 해 보겠습니다. 자, 페더 0으로 스무스는 자, 레디우스 반경을 1로 하고요. 스무스를 0으로 하고, 패더는 0.5 정도 설정을 해가지고요. 네.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훨씬 더 가장자리 부분이 매끄럽게 보이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여러분이 여기 플러스 모양 누르셔서 이렇게 드래그 하시면 선택 범위가 더 확장이 되는 걸 여러분이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네. 자, 그리고 빼주시려면 어떻게 하시면 되겠어요? 마이너스, 동그라미 안에 마이너스가 있는 부분을 누르시고 이렇게 드래그 하시면 어때요? 이렇게 배경 부분, 지워졌던 부분들이 이제 이렇게 확장되는 거 확인되시죠? 아, 네. 전환이 안 됐군요. 자, 마이너스 눌러서 선택 부분에 대한 세심한 설정이 여기서 가능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드래그 하셔서요. 가장자리 부분들을 조금 더 유연하게 선택을 하실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네. 뭐, 머리카락, 그 삐져나간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셔서, 오케이 누르시고 나오시면 이렇게 선택이 완료가 됩니다. 컨트롤 C를 눌러서 복제하겠습니다. 복사한 후에, 작업 이미지에 오셔서, 이제 여기에서 여러분, 아래 레이어를 선택하십시오. 선택하시고요. 여기에 컨트롤 V 해서 붙여넣기 하시고요. 네. 크기를 조정해서 완성된 이미지와 동일하게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컨트롤 T 누르고 쉬프트 누르면서 드래그 하시고요. 네. 격자랑 최종 출력 형태 참조하셔서 네. 크기 조정해서 배치하시면 되겠습니다. 헤어스타일 적용합니다. 드랍 섀도우 클릭하시고요. 디스턴스와 사이즈를 5픽셀로 각각 조정을 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모양을 그려서 레이어 스타일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커스텀 쉐이프 툴을 선택합니다. 자, 그리고요. 쉐이프를 찾겠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타일 형태를 찾아 들어갈 건데요. 네, 타일 클릭하셔서 모양을 그려주겠습니다. 자, 쉬프트를 누르면서 드래그해서 등록된 모양의 종횡비에 맞게 그려주셔야 됩니다. 네, 자, 이렇게 하시고요. 레이어 패널에 레이어 썸네일을 더블 클릭해서 제시된 색상 입력해 주십시오. 자, 그런 다음에 이펙트를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펙트는 이너 섀도우에 해당되는 이펙트입니다. 내부 그림자 클릭하시고요. 앵글 설정하시고 적용을 합니다. 자, 그리고 컨트롤 J를 눌러서 복제한 다음에 컨트롤 T를 누르시고요. 자, 이동해서 배치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크기도 조정하실 거예요. 모서리를 쉬프트 누르면서 드래그 하실 거고, 그 다음에 45도 회전할 거예요. 네, 45도 회전해서 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색상을 변경해 줍니다.
레이어 썸네일 더블 클릭하셔서 색상 코드값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드라이어에서 바람이 나오듯이 이 웨이브 형태를 찾아서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웨이브는요, 네이처를 확장해서 보시면 자, 여기에 웨이브 파형이 있습니다. 선택해 줍니다. 드래그해서 그릴 텐데요. 굳이 쉬프트는 누르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네. 자, 드래그해서 선택하시고, 드래그해서 그려주시고요. 레이어 썸네일 더블 클릭하셔서 색상을 조정해 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회전해서 배치할 텐데요. 자, 여기에서 드라이어의 위치를 약간 수정을 해 주도록 할게요. 여러분 이제 완성을 해 나가시면서 이렇게 뭐 크기라든가 배치라든가 수정할 수 있는 부분들은 최대한 맞춰서 수정을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다만 글자는요, 컨트롤 T를 눌러서 크기 조정해 버리면 글자에 원래 지정된 크기 값이 바뀌기 때문에 그 부분은 주의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네, 자 여기에서 모양. 회전해서 배치를 할 거고요. 외부 광선 효과를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우터 그로우 설정하시고요. 사이즈를 10으로 설정해 주겠습니다. 네. 자, 이제 문자 입력하고 변형한 후에 레이어 스타일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타이틀로요. 작업 이미지 클릭하시고요. 자, 위에 설정은 타임즈 뉴 로만 볼드 50 포인트를 지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스트로크와 그라디언트 오버레이가 적용되어 있고 여기에 드랍 섀도우가 적용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고로 글자의 색상은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고요. 여기에선 웜 텍스트를 클릭해서 해당되는 모양으로 변형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아크 부채꼴 형태로 지정하시고 플러스일 땐 위로 휘어집니다. 마이너스 값을 적용하겠습니다. 마이너스 40%를 적용하시고요. 자, 글자의 위치를 맞춰주시고 OK를 해줍니다. 자, 그런 다음에 레이어 패널 하단에 FX를 누르고요. 스트로크를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트로크는 3픽셀을 적용할 거고요. 단일 컬러 흰색인 거 확인하시고요. 네. 자, 그리고 그라디언트 오버레이 클릭합니다. 그런 다음 색상을 설정해 보겠습니다. 왼쪽 컬러 스톱 더블 클릭하시고요. 3F0을 지정합니다. 자, 그리고 오른쪽 컬러 스톱 300. 각도 앵글 0도 지정하시면 되겠고요. 드랍 섀도우 체크하고 OK를 눌러서 완료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최종적으로 Ctrl S 눌러서 저장하시고 격자를 가려줍니다. 그런 다음 JPEG으로 저장을 하겠습니다. 자, 파일에서 Save As를 클릭하시고요. 자, 답안을 전송할 경로 반드시 지켜주셔야지 답안 전송됩니다. 내 PC 문서 클릭하셔서 GTQ 폴더 만드시고요. 여기에 저장하겠습니다. JPEG으로 먼저 설정을 해서 저장. 퀄리티는 8을 지정합니다. 자, 이제 10분의 1로 이미지 사이즈를 줄이겠습니다. 위스 40, 화이트 50 지정하시고 다시 한번 파일에서 Save As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통해서 내 PC 문서 GTQ 폴더에 PSD 포맷으로 저장을 하시면 1번 문제는 완료가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GTQ 포토샵 1급 2번 문제 풀이를 같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작업의 결과물은 화면과 같습니다. 이번 문제에는 그림 효과에는 3개의 이미지를 사용해서 필터가 적용이 될 거고요. 그다음에 이미지의 전체 또는 일부에 색상 보정 효과를 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모양 도구를 활용한 게두 개가 나올 거고요. 문자 효과 하나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진행해 볼까요? 컨트롤 N을 누르시고요. 2번 문제의 크기 400에 500 픽셀로 지정을 해줍니다. 72 픽셀 포인트 RGB 컬러 8비트 화이트는 다 알고 계시죠? 네. 자, 컨트롤 R과 컨트롤 다운표 누르셔서 눈금자와 안내선을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성 형태 참조해서 진행하도록 할게요. 배급-4 이미지 컨트롤 A, 컨트롤 C로 복사합니다. 그런 다음 작업 이미지에 컨트롤 V로 붙여넣기를 하시고요. 컨트롤 T를 눌러서 격자를 참고해서 그림의 크기, 배치를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쉬프트 누른 채 모서리를 안쪽으로 드래그해서 크기를 줄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장은요, 여러분 이메일 경로에 폴더를 만들어 놓으시고요. 수험 번호와 이름 그리고 문제 번호로 저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필터를 적용할게요. 필터 갤러리를 클릭합니다. 여기에 제시된 필터는 컷아웃입니다. 오려내기, 자, 아티스트 컷아웃 그렇게 줍니다. 자, 그런 다음에 위치를 다시 한번 수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저장하시고요. 자, 이제 두 번째 이미지를 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두 번째 이미지에서 중앙에 있는 이 매니큐어 용기를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 선택 과정은요, 펜툴을 사용해서 선택을 했는데요. 자, 패스가 이렇게 생성이 돼야 됩니다. 패스 생성은요, 여러분, 정교한 선택은 펜툴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펜 선택하시고요. 옵션 바에 패스 지정해 놓은 상태에서 익스클루드 오버래핑 쉐입인지 확인한 후에 자, 펜 옆에 별표 모양이 있을 때펜 툴을 사용해서 진행하시면 되겠는데 초점은 클릭하시고요. 그 다음에 드래그를 통해서 여러분이 윤곽을 따라서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한쪽에 핸들을 없애줄 때는요, 드래그했던 조절점에 Alt를 누르고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곡선 연결해서 따주시고요. 곡선의 방향이 전환이 돼야 될 때는 어떻게요? 한쪽 핸들을 없애주시는 거예요. 드래그했던 조정점에 Alt 누르고 펜 옆에 꺽쇠 모양 됐을 때 다시 한번 클릭해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패스가 완료가 되면은요. 패스가 다 완료가 되면 컨트롤 엔터를 눌러줍니다. 그러면 패스로 딴이 이미지 안쪽 영역이 선택으로 빠르게 전환이 됩니다. 패스 완료는 처음에 찍었던 점과 패스의 마지막 지점의 점이 만났을 때 완료가 됩니다. 이때 컨트롤 엔터에서 선택으로 전환하시고 컨트롤 C를 눌러서 복제를 해줍니다. 자, 그런 다음 작업 이미지에 컨트롤 V로 붙여넣기 하시고요. 컨트롤 T를 눌러서 크기 조절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모서리를 쉬프트 누르면서 드래그해서요. 또는 옵션 바에 W와 H 사이에 링크 표시를 클릭해 놓고 여러분이 모서리를 드래그하시면 쉬프트를 눌러주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크기 조정하시고요. 자, 내선 참조해서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격자의 간격은 100픽셀당 하나씩 설정되도록 세팅을 해놨습니다. 그 부분은 교재 참조해서 여러분 진행하시면 되겠네요. 저장하면서 진행할 거고요. 자, 여기에 레이어 스타일 적용하겠습니다. 레이어 스타일 드랍 섀도우 지정하시고요. 75에 120, 120도 설정하고요. 디스턴스와 사이즈는 10을 설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색상 보정 효과를 줄 텐데요. 전체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하단의 색깔만 빨간색 계열로 보정을 해줄 겁니다. 자, 이때 이 부분만 선택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자, 레이어에서도 선택을 빠르게 할수 있습니다. 레이어의 썸네일에 마우스 올려놓고 컨트롤 누르고 클릭하게 되면 자, 이렇게 픽셀이 채워져 있는 영역만 빠른 선택이 가능합니다. 자, 이 상태에서 뚜껑 부분만 해제를 하고 하단에 색상 보정이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선택의 연산을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렉탱귤러 마스크를 선택하시고요. 자, 뚜껑 부분의 선택을 빼겠다 그러면 세 번째 클릭하셔서 십자 포인터 옆에 마이너스 표시됐을 때 자, 선택해서 해제하고자 하는 영역이 덮이도록 이렇게 드래그 하시면 되겠고요. 반대로 겹치는 부분을 남기겠다 그러면 이 연산의 네 번째 Intersect with Selection 해서 하단 색상이 있는 부분만 이렇게 드래그를 해서 선택을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 옵션 활용해서 편한 방법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선택된 부분에만 레이어에 보정 효과를 주겠습니다. 레이어 패널 하단에 네 번째 아이콘 누르시고요. 자, 일반적으로 여러분 색상 보정하실 땐 Hue Saturation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속성 패널에서 Colorize 색상화에 먼저 체크를 해 주십시오. 체크하지 않았을 때 색상은 좀 다르게 나옵니다. 자, Hue 값을 조정을 하시는데 빨간색 계열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Saturation이 어때요? 좀 약하죠? 그래서 이 Saturation 부분을 조정을 해주면서 여러분이 작업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빨간 계열로 조정을 하겠다. 자, 그리고 Saturation, Lightness도 조정을 해야지 같이 반응을 하네요. 네, 자, 교재 내용 참조하셔서요. 수치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빨간색 계열로 조정을 했습니다. 자, 포토샵의 강력한 기능 중에 하나가 색상 보정이죠. 네. 자, 이렇게 했고요. 저장을 하겠습니다. 자, 이제 1급-6번 이미지를 입니다. 자, 여기에서는 배경을 제외하고 어때요? 이 매니큐어 용기. 이 부분을 선택을 해야 되겠죠? 자, 이때 이 경계가 밝기 때문에 좀 모호하게 되어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Quick Selection Tool로 Add to Selection일 때 선택을 해줍니다. 브러쉬 크기는요, 오른쪽 대괄호, 왼쪽 대괄호 누르면서 점층적으로 키우거나 줄여서 지정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선택 영역이 넘치거나 모자란다. 그러면 다른 선택 도구들의 도움을 받으셔도 되겠습니다. 네. 자, 다른 선택 도구들의 연산을 활용해서 더하거나 빼거나 하시면서 원하는 선택 영역을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컨트롤 C 눌러서 복사합니다. 자, 그리고 작업 이미지에 가서 붙여넣기 하실 텐데요. 자, 어레인지를 하지 않고 붙여넣기 하고 싶다 그러면 이때 여러분 붙여넣기 하면 이 매니큐어의 색상 보정이 된 위쪽으로 붙여넣기가 됩니다. 레이어에서 레이어 1을 선택하고 컨트롤 V를 하게 되면 이렇게 선택된 레이어 위쪽으로 배치가 됩니다. 자, 컨트롤 T를 눌러주시고요. 자, 여기에서 조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크기와 회전을 조정하도록 할게요. 자, 크기 쉬프트 누르면서 또는 옵션 바에 종횡비 유지에 클릭해 놓고 작업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매니큐어 용기의 색깔을 보니까 어때요? 좌우가 바뀌어 있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플립 허리젠탈로 뒤집기를 해주신 후에
작업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회전도 맞춰주도록 할게요. 격차 참고하셔서요. 배치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장 곧바로 해주시고요. 자, 여기에는 외부 광선 효과가 적용이 되어 있네요. 레이어에 스타일을 적용해 봅니다. 아우터 그로우를 클릭하시고요. 네. 75% 사이즈 10픽셀로 지정을 하겠습니다. 자, 이제 모양을 그리고요. 레이어 스타일 적용해 볼게요. 색상 보정이 되어 있는 매니큐어 용기 중앙에 모양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때도요. 휴 세츄레이션 1이라고 하는 조정 레이어를 선택하신 후에 모양을 그려주게 되면 배열을 따로 하지 않아도 되겠죠? 자, 커스텀 쉐이프 툴을 선택하고 쉐이프인지 확인한 후에 해당되는 모양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옵션 상단에서요. 자, 이 경로 들어오는 거는 다 알고 계시죠? 레거시 쉐입 앤모 클릭하시고요. 올 레거시 쉐입 디폴트 올 레거시 디폴트 쉐입을 확장해서 모양을 찾아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백합의 형태는요. 어너먼트 클릭하셔서 보시면 있습니다. 네. 자, 쉬프트 누르면서 드래그해서 크기와 배치 맞춰주시고요. 네. 자, 색상은요, 레이어 패널에 레이어 썸네일 더블 클릭해서 이곳에서 빠르게 설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베벨 앤 엠보스 적용하시면 되겠네요. 문제에서 여러분, 그 레이어 스타일에 대한 지시는 다 있기 때문에 그 설정대로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도의 값은요, 완성 형태를 참조해서 진행하십시오. 자, 이제 꽃 모양을 그릴 텐데요. 저장하고요. 자, 매니큐어 용기 뒤쪽에 있습니다. 어레인지 처음부터 하지 않을 거면 어레인지 따로 하시지 않을 거면은요. 레이어 1번 선택하고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이쪽을 먼저 그려야 되겠네요. 네. 셀렉션 툴로 모브 툴을 선택해서 클릭하고요. 커스텀 쉐이프를 클릭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꽃 모양은요. 옛날 버전부터 있던 모양이 아니고요. 새로 플라워스라고 해서 클릭해 보시면은요. 여기에 꽃 모양이 있을 거예요. 자, 이 꽃의 형태를 여러분 선택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 쉐입 45. 자, 종횡비에 맞게 쉬프트 누르면서 드래그 해 주시고요. 컨트롤 누르고 드래그 하셔서 위치 지정 가능하실 거고, 자, 크기 다시 설정하실 거면 Ctrl T 누르셔서 조정도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자, 레이어에 해당되는 모양의 썸네일을 더블 클릭합니다. 그리고 색상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는 이너 섀도우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디스턴스와 사이즈를 33으로 조정을 하시고 컨트롤 S 눌러줍니다. 자, 그리고 복제하겠습니다. 컨트롤 J 누르시고요. 컨트롤 T를 눌러서 자, 위치 바꿔주시고요. 쉬프트 누르면서 크기 조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크기 조절과 함께 회전도 해줘야 되겠네요. 더블 클릭해서 완료하시고요. 레이어의 썸네일을 더블 클릭해서 색상을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저장해 주시고요. 자, 이제 문자 효과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효과는 레이 컬러를 입력을 하시는데요. 자, 설정 값을 보시면 타임즈 뉴로만 레귤러 55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라디언트 오버레이가 적용되어 있으니까 색깔은 따로 지정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호리젠탈 타입 툴로요. 작업 이미지에 클릭합니다. 그리고요. 맨 위쪽에 배치가 돼야 됩니다. 컨트롤, 쉬프트, 오른쪽 대괄호 눌러주시면 맨 앞으로 가져오기가 됩니다. 글자의 변형 적용하겠습니다. 워프 텍스트 클릭하시고요. 모양 보시면 휘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아크를 지정하시면 되겠는데, 자, 마이너스 값이 적용이 되겠죠? 마이너스 30 적용하겠습니다. 그리고 레이어 스타일 적용하도록 할게요. 스트로크를 지정하시고요. 색상은 333입니다. 자, 그리고 그라디언트 오버레이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클릭하시고요. 왼쪽 컬러 스탑. 오른쪽 컬러 스탑 더블 클릭해서 후에 색상의 방향 보시고요. 자, 여기에서는 리니어 0도 지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컨트롤 T를 눌러서요. 회전해서 배치하면 되겠죠. 참조하셔서요. 회전해서 배치하시면 되겠습니다. 최종적으로 저장하시고요. 격자 가리기 해주십시오. 자, 그런 다음에 Save As 파일에서 Save As를 클릭하시고요. 답안을 전송할 경로, MPC 문서, GTK 폴더에 저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장하실 때 JPEG 먼저 저장합니다. 는 8을 지정하시고요. 이미지 사이즈 10분의 1로 줄이시고요. PSD 포맷으로 다시 한번 Save As를 통해서 레피시 문서 GTK 폴더에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문제 마무리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GTK 포토샵 1급 3번 문제 풀이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완성을 하시면 될 텐데요. 제공된 이미지를 가지고 혼합 모드와 레이어 마스크 필터 적용할 거고요. 레이어 스타일도 적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클리핑 마스크와 레이어 마스크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지 일부에 색상 보정 효과도 들어가 있네요. 문자 효과는 4개 적용할 거고요. 쉐이프 도구를 활용한 효과는요. 세 개의 모양을 그리고 그중 하나는 복사해서 변형하는 방법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시작해 볼까요? 파일에서 뉴를 클릭하시고요. 3번 문제의 크기 제시 조건인 가로 600, 세로 400픽셀 지정하시고 72픽셀 per inch RGB 컬러 8비트 화이트로 설정을 하겠습니다. 완성 형태 참조해서 진행하도록 할게요. 컨트롤 R과 컨트롤 다운표 누르셔서 눈금자와 격자 보기를 진행을 해주십시오. 자, 1급 다시 7번 이미지를 컨트롤 A, 컨트롤 C로 모두 선택해서 복사합니다. 그런 다음 작업 이미지에 컨트롤 V로 붙여넣기를 하겠습니다. 자,
저장을 먼저 하고 시작할게요. 저장은 여러분이 임의의 경로에 폴더를 하나 만들어 두시고요. 저장 규칙에 따라서 파일명도 지정해서 포토샵 포맷으로 먼저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이어 패널 보실 거고요. 레이어 1의 눈 아이콘 끄고 백그라운드를 클릭하겠습니다. 자, 배경색을 설정하는 방법이 나옵니다. 툴 패널 하단에 포그라운드 컬러 클릭하셔서요. 설정된 배경색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FFCCCC인데요. FCC만 입력을 하셔도 동일한 결과가 나옵니다. 시간 단축을 위해서 6자리 다 입력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하시고 Alt, Delete 눌러주시면 포그라운드 컬러가 불투명하게 채워집니다. 자, 레이어 1번 눈 아이콘 켜고 레이어 2를 선택하겠습니다. 컨트롤 T를 눌러서 종횡비에 맞게 크기를 조정하겠습니다. 자, Shift 누르면서 드래그 하셔도 되고요. 옵션 바에 종횡비 고정하는 아이콘 눌러주시고 진행하셔도 되겠습니다. 혼합 모드 설정할 겁니다. 레이어 패널 상단에 노멀 부분을 눌러보시면 다양한 혼합 모드가 나오는데요. 여기에서는 멀티플라이를 적용을 할 거고요. 오페스티는 60%로 설정하겠습니다. 자, 1급 다시 8번 이미지를 선택하시고요. 컨트롤 A, 컨트롤 C로 모두 선택 복사한 후에 작업 이미지에 컨트롤 V로 붙여넣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컨트롤 T를 바로 눌러서 이 이미지 또한 종횡비에 맞게 크기 조정하시고요. 배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격자를 참조하셔서요.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격자의 간격은요. 100픽셀당 하나씩 설정을 했습니다. 자, 설정하는 방법은요. 우리 교재 내용 참조해서 진행하시면 되겠네요. 여기에 필터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필터는 필터 갤러리에서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드라이 브러쉬 효과를 찾으시면 되겠는데요. 알트스틱에 드라이 브러쉬 클릭하고 OK를 눌러줍니다. 필터 적용 전후로는 반드시 저장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여기서 자연스럽게 대각선 방향으로 자연스럽게 합성이 돼야 됩니다. 자, 이때 여러분은 레이어 패널 하단에 세 번째 아이콘 누르셔서 레이어 마스크를 추가합니다. 링크된 상태로 하얀색 직사각형이 생깁니다. 이때 자연스럽게 지우시려면 그라디언트를 사용을 할 거고요. 자, 검정에서 흰색으로 진행하면서 지워줄 거예요. 포그라운드는 블랙, 백그라운드는 화이트 설정을 해줍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이 디폴트 컬러에서 이렇게 설정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상단 옵션 바에서 리니어 그라디언트 모드는 노멀, 오페스티는 100%인지 확인을 해주시고요. 지우고자 하는 방향에서 시작해서 드래그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너무 짧거나 너무 길게 하시면 더 많이 지워지거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미지 보시면서 적용하는 방법들 익혀 보십시오. 네, 이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이미지가 지워졌고요. 자, 이제 왼쪽에 여러분 보시면 이렇게 모양 안에 클리핑 마스크가 되어서 적용이 된 그림이 있습니다. 자, 클리핑 마스크를 적용하기 위해서 모양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툴 패널에 커스텀 쉐이프 툴을 선택합니다. 커스텀 쉐이프를 상징하는 이 아이콘하고 같죠? 네. 자, 상단에서 쉐이프인지 확인을 해주십시오. 색깔은 어떤 색이든 상관이 없겠습니다. 여기에서는. 그리고 해당되는 모양을 찾으러 가시면 되겠습니다. Legacy Shape and More를 확장하고요. All Legacy Default Shape을 확장해 줍니다. 자, 이 형태는요. 그리셔서 쉐이프를 확장해서 보시면 여기 있습니다.
쉬프트 누른 채 드래그해서 모양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컨트롤 누르시고요. 그려진 모양의 위치라든가, 그다음에 크기, 컨트롤 T를 눌러서 크기도 조정 가능하십니다. 크기도 조정하실 수 있고요. 자, 여기에서는 회전이 되어 있습니다. 자, 회전각은 14도 지정하겠습니다. 상단 옵션바에 로테이트를 14로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엔터를 치거나 안쪽 영역 더블 클릭해서 변형을 완료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 잘 구별될 수 있도록 제가 밝은 컬러로 설정을 하겠습니다. 자, 레이어 패널로 가서 하단 FX를 눌러줍니다. 자, 여기서 스트로크 적용이 되어 있는 거 확인되시죠? 네, 스트로크 클릭하겠습니다. 자, 스트로크의 두께는 6픽셀을 지정을 할 거고요. 자, 보시면 그라디언트가 적용된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필 타입은 그라디언트 에디터를 클릭하고요. 왼쪽 컬러 스탑을 더블 클릭한 다음에 제시된 색상 세 자리로 입력을 하겠습니다. 자, 오른쪽 컬러 스탑도 더블 클릭해서 색상 입력해 주시면 되겠고요. 여기 색깔의 방향에 따라서 여러분은 이 앵글을 설정을 해 주셔야 돼요. 리니어 0도로 설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너 섀도우 내부 그림자 글자에 클릭합니다. 앞에 체크박스만 클릭하시면 오른쪽에 설정이 바뀌지 않습니다. 설정대로 해서 OK를 눌러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클리핑 마스크 시킬 이미지를 불러오겠습니다. 자, 1급-9 컨트롤 A, 컨트롤 C 복사해서 작업 이미지로 가져오시고요. 자, 이때 최근에 작업한 게 우리 모양 레이어이기 때문에 여기에 선택되어 있을 때 컨트롤 V로 붙여넣기를 하셔서 반드시 위아래로 배치가 되게 해주시고요. 이동 도구 사용해서 그림의 배치 맞춰주겠습니다. 자, 클리핑 마스크 적용합니다. 레이어와 레이어의 경계선에 Alt 누르고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래 모양 레이어에 밑줄이 그어지고요. 위쪽에 있는 이미지는 이렇게 들여쓰기 된 것처럼 오른쪽으로 살짝 밀립니다. 썸네일 부분이. 그래서 이 아래쪽에 모양과 겹치는 위쪽 이미지만 잘라서 보여주는 효과를 우리는 클리핑 마스크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위치 맞춰주실게요. 저장하고요. 자, 클리핑 마스크 된 이미지에 필터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필터는 필터 누르고 필터 갤러리 클릭합니다. 자, 여기에서는 크로스해치 그물른 효과입니다. 브러쉬 스트로크에 크로스해치 클릭하고 OK를 눌러줍니다. 저장 수시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이제 1급-10번 이미지 뷰러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선택을 해주셔야 돼요.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은 여러분 하이라이트 부분하고 거의 그레이스케일에 가깝게 나와 있는 이미지이기 때문에 선택하는데 조금 복잡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펜툴을 사용해서 선택을 했습니다. 자, 펜툴 사용하실 때 선택에 관련된 펜은요, 옵션에 패스인지 확인해 주시고요. 패스 오퍼레이션은 익스클루드 오버래핑 쉐입인지 확인합니다. 자, 간단하게 초기화하면 이 설정이 유지가 됩니다. 상단 옵션바의 펜 모양의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리셋 툴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선택으로 펜을 사용할 때는 이 과정을 거쳐주시면 안전하겠죠. 자, 펜 옆에 별표 모양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큰 윤곽을 먼저 따신 후에요. 중간중간 비어있는 이 공간들을 또 작은 패스로 따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펜툴은 처음에는 클릭하시고요. 드래그해서 곡선 그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커브 전환을 하실 때, 즉 핸들 두개 중에 하나를 없앨 때는 드래그했던 기준점에 Alt 누르고 마우스 포인터 갖다 대면 펜 옆에 이렇게 꺽쇠 모양 나옵니다. 클릭해서 없애주시고요. 다시 Alt에서는 손을 떼십시오. 자, 이렇게 드래그, 다시 클릭, Alt 누르고 클릭, 드래그. 이렇게 하셔서 곡선을 쭉쭉 따서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한 바퀴 돌아서 다 따주신 후에 패스가 다 완료가 되면은요, 펜 옆에 또 어떤 형태가 뜨냐면요, 펜 옆에 이렇게 별표 모양이 뜹니다. 그때
여기 안쪽 공간을 다시 닫힌 패스로 따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닫힌 패스를 따고 나면 다시 펜 옆에 별표가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닫힌 패스를 다 따주고 나면요. 미리 패스 작업을 해놨는데요. 이렇게 모양이 나올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컨트롤 엔터를 눌러서 바로 선택 상태로 이렇게 끌어냅니다. 선택 상태로 전환을 한 후에 컨트롤 C를 눌러줍니다. 작업 이미지에 어떤 식으로 배치가 될 것인지에 따라서 패스로 작업하는 영역도 여러분이 결정해 주시면 되겠네요. 네. 작업 이미지에 컨트롤 V로 붙여넣기 합니다. 컨트롤 T를 눌러서 바로 변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횡기에 맞게 크기 조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격차 참조하셔서요. 배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는 레이어 스타일이 베벨 앤 엠보스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레이어 패널 하단에 FX 누르고 베벨 앤 엠보스 클릭해 주시고요. 이너 베벨 업인지 확인하시고 사이즈는 5를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아우터 그로우 효과를 적용합니다. 외부 광선 효과 들어가 있는 거 보이시죠? 네. 이렇게 보일 거예요. 색상은요, 화이트 또는 아이보리 계열로 설정을 해서 지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이즈는 7픽셀을 적용하고 OK를 눌러줍니다. 자, 이제 브러쉬를 가져다가 이미지 보정 효과를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장 수시로 하시면서 진행하시고요. 자, 1급-11번 이미지를 오픈을 합니다. 자, 비교적 배경 부분은 단조롭기 때문에 이때 여러분 선택하는 것은 매직원들을 사용해서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선택을 반전하는 방법 쓸 겁니다. 자, 그리고 Add to Selection 선택 영역에 추가를 해주시고요. 이 톨러런스 수치는요, 이미지마다 조금 다르게 설정을 하셔야 되는데, 여기서는 25를 설정해서 작업을 진행하겠습니다. Add to Selection이기 때문에 선택, 경계 때문에 넘어가지 않은 선택 영역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이 한 번씩 더 클릭해서 이렇게 깔끔하게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하시고요. 반전합니다. 무엇을요? 선택 반전이에요. Select Inverse, Shift Ctrl I입니다. 자, 컨트롤 C 해서 복사합니다. 그런 다음 작업 이미지로 가서 컨트롤 V로 붙여넣기를 하겠습니다. 자, 컨트롤 T를 바로 눌러서 크기 조정을 해주겠습니다. 조절점에 Shift 누르고 드래그하시거나 옵션바에 종횡비 유지 아이콘 누르시고 진행하셔도 된다고 했습니다. 네. 거고요. 그 다음에 회전해서 배치할게요. 네, 저장을 해줍니다. 이때 보시면은요, 이 브러쉬의 왼쪽 세 개의 손잡이 부분만 보라색 계열로 색상 보정이 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네. 자, 그 전에 레이어 스타일 먼저 적용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어 패널 하단에 FX 눌러서요. 이너 섀도우를 클릭합니다. 디스턴스는 5, 사이즈는 10을 설정하고 OK를 눌러주겠습니다.
자, 여러분, 레이어 작업을 하시다 보면은요, 선택이 굉장히 용이한데요. 이 선택이라함은 변형을 할 때, 어떤 명령을 수행할 때 해주는 것도 선택이지만, 아까처럼 깜빡거리는 점선이 나오는 상태로 이끌어줄 때도 선택이죠. 네, 이 레이어 썸네일에 마우스 올려놓으시고요. 컨트롤 키 누르고 클릭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브러쉬 모양이 어때요? 가장자리에 깜빡거리는 점선으로 표시되면서 선택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자, 이렇게 해서 빠르게 선택을 할 거고요. 이제 그 다음에 할 일이 뭐냐면 색상을 보정할 영역을 선택으로 남겨놓을 겁니다. 네. 자, 다른 선택 도구를 한번 사용해 볼게요. 짧은 다각형으로 선택을 할수 있는 폴리거널 라소트를 여기에서는 활용을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시고 위에 옵션을 보시면은요, 새로운 선택, New Selection, Add to Selection, 선택 영역에 추가, Subtract from Selection, 선택 영역에서 제외가 있고요, Intersect with Selection이라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 이거는 선택 영역의 교차, 서로 겹치는 부분에 선택을 남겨주는 역할을 합니다. 빼다 0인지 확인하시고요. 자, 남길 부분이 포함되도록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바깥쪽에서 더블 클릭. 네. 자, 이렇게 하면 색상 보정, 보라색 계열로 보정할 세 군데만 이미지가 선택된 상태를 유지하고 있죠. 네. 자, 여기에서 레이어 클릭하시고요. 레이어 패널 하단에 네 번째 색상 보정 레이어 추가하는 네 번째 아이콘 누르시고요. 휴 세츄레이션 클릭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휴는 색상, 세츄레이션은 채도, 라이트니스는 명도에 해당되는데 색상을 이렇게 조정해서 배치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런데 컬러라이즈 체크하시고요. 색깔 계열은 여기서 먼저 설정을 하고, 그 다음에 채도랑 명도도 같이 조정을 하시는 방향으로 진행하십시오. 선택이 풀려있네요. 잠깐만요. 명령 취소해서 되돌린 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츄레이션. 자, 이렇게 보시면은요, 여러분, 레이어에 보시면 이렇게 조정 레이어가 생성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겠죠. 휴 세츄레이션 1이라고 되어 있고요. 자, 조정 레이어의 앞에 썸네일 더블 클릭하시면 이렇게 언제든지 프로퍼티스를 띄울 수 있습니다. 컬러라이즈 체크해 주시고요. 자, 보라색 계열 여기서는 휴 값은 280을 줬고요. 세츄레이션은 75, 라이트니스는 10을 입력해서 보라색 계열로 보정을 했습니다. 자, 저장해 가면서 진행해 주시고요. 자, 이제 모양을 만들어서 레이어 스타일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꽃 모양 찾아서 그려보도록 하죠. 커스텀 쉐이프 툴 선택하셔야 되겠죠? 커스텀 쉐이프 툴을 선택합니다. 네이처를 확장해서 해당되는 꽃 모양을 선택하시고요. 자, 쉬프트 누르면서 드래그 하겠습니다. 자, 이때 옵션에서 쉐이프인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보시면 여기 그라디언트 오버레이가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때는 색상은 여러분 칠 컬러 부분은 신경 쓰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배치 좀 맞춰주고요. 레이어 패널 하단에 FX 눌러주겠습니다. 그라디언트 오버레이를 클릭합니다. 자, 컬러 스톱 편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시된 색상 값은 살짝에만 입력하셔도 돼요. 흰색은 입력하실 필요 없이 컬러 피커 왼쪽 상단, 큰 사각형의 왼쪽 상단 모퉁이를 클릭하시면 흰색이 적용이 됩니다.
자, 작업 중에 생성된 불필요한 클러스터분 아래로 끌어내리면 이렇게 삭제가 됩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요. 리니어 선형 그라디언트로 마이너스 90도 적용해서 이 그라디언트의 방향을 먼저 맞춰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드랍 섀도우 클릭하시고요. 네, 오케이를 눌러줍니다. 자, 그런데 보시면 여기 이렇게 흐릿하게 처리된 것처럼 보여요. 아, 여기도 마스크가 적용됐나 하실 수 있죠. 자, 그런데 이 레이어 순서를 아래쪽으로 내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이어 순서 배열을 맞춰주는 어레인지를 해주는 단축키는 컨트롤 누르시고요. 왼쪽 대괄호를 눌러주게 되면 이런 식으로 뒤로 보내기가 가능하고요. 오른쪽 대괄호는 앞으로 가져오기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해서 배열 맞춰주는 방법도 있고요. 레이어 패널에서 여러분이 이렇게 끌고 가서 아래로 끌고 가시거나 위로 조정을 하시거나 이렇게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자, 중간에 사라졌던 것은 이 클리핑 마스크 설정 안으로 들어가서 여기 이 얼룩 모양 바깥쪽에 있었기 때문에 안 보였던 거예요. 네, 이렇게 해서 레이어 1번 바로 위에 배치하시면 레이어 2에 이 레이어 마스크로 인해서 이 부분이 약간 반투명한 효과처럼 보이겠죠? 자, 레이어 순서 이렇게 해서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장 수시로 하면서 진행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조정, 아, 이 모양에 레이어 불투명도도 80%로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네. 자, 계속해서 쉐이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체크드 박스를 찾아보셔야 되는데요. 네. 맨 아래쪽에 웹을 열어서 보시면 여기 체크드 박스가 있습니다. 자, 하단에다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비율에 맞춰서 그리실 때는 쉬프트 누른 채로 드래그하시는 거 잊지 마십시오. 네, 여기 색상은요, 더블 클릭해서 흰색을 설정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맨 위로 가져오게 하겠습니다. 컨트롤 쉬프트 오른쪽 대괄호 누르시면 현재 레이어상 가장 위쪽에 배치가 됩니다. 자, 그리고 레이어 패널 하단에 FX 누르셔서 스타일 적용하겠습니다. 픽셀 적용할 거고요. 그라디언트로 스타일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자, 리니어 용도 지정되어 있는 확인해 주시고 오케이를 눌러줍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저장하시면서 진행하시고요. 이제 나비 형태 그려보도록 할게요. 커스텀 쉐이프 선택하시고요. 나비는 네이처에 있습니다. 틈틈이 여러분 어떤 모양이 어디에 있는지 이렇게 확장을 해 가시면서 확인을 해 주십시오. 눈에 충분히 익혀 놓으셔야 됩니다. 시험 보러 가시면 알고 있는 내용인데도 긴장하다 보면 잘안 보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다가 나비 형태 그리도록 할게요. Shift 누르면서 드래그 하시고요. Ctrl T 눌러서 크기 조정해서 배치해 주시고요. 회전도 같이 했습니다. 자, 그리고 레이어 패널에 레이어 썸네일을 더블 클릭해서 제시된 컬러를 적용을 해줍니다. 물론 옵션에서 칠 부분의 색상을 미리 설정하고 작업하는 방법도 있는데요. 그린 후에 레이어 썸네일을 더블 클릭하는 방법으로 접근하시는 게 훨씬 더 빠를 겁니다. 자, 여기에 레이어 스타일 드랍 섀도우 지정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변형되어 있는 상태 있죠? 자, 이때는요. 여러분, 레이어 복제합니다. 컨트롤 J 눌러주시면 되겠고요. 컨트롤 T 눌러서 바운딩 박스 나오면 쉬프트 누르면서 크기 조절하시고, 그 다음에 회전해서 격자를 참고해서 배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색상 변경은요. 레이어 썸네일 더블 클릭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완료가 됐습니다. 자, 이제 문자 효과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효과는요, 여러분이 결과화면 보시면 알수 있겠지만, 4개 문자 효과가 제시가 될 거고요. 자, 여기에서 이 워프 텍스트라고 해서 문자의 변형 효과는 2개 정도 적용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호리젠탈 타입 툴을 선택하시고요. 자, 사전 등록 이벤트 설정을 합니다. 자, 사전 등록 이벤트는요, 도듬 15포인트 지정하시고, 한글일 때는 특별히 볼드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선명하게 보이게 하고 싶다 그러면 스트롱을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글씨 색은 흰색입니다. 여기 글자 컬러 지정해서 확인하시고요. 클릭합니다. 드래그 하지 마시고 클릭하십시오. 드래그 하면은 텍스트 박스가 생성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원하는 결과물이 안 나올 수가 있어요. 클릭해서 두줄 입력도 클릭해서 해주시는 게 맞습니다. 자, 이렇게 입력을 하시고요. 자, 여기에 설정된 이펙트는 보시면은요. 스트로크 획이 설정되어 있고 보시면 어때요? 여기 그라디언트 적용되어 있는 거 확인되시죠? 네, 이 그라디언트가 적용되게끔 레이어 스타일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 부분은 지금 반복적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 충분히 하실 수 있겠죠? 네. 자, 완성된 이미지에서 배치를 하겠습니다. 이제 기초 메이크업 강좌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도요. 호리젠탈 타입 툴로 클릭하시고요. 도듬 38포인트, 스트롱 지정을 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색상은요. 보시면은요. 그라디언트 오버레이 적용되어 있는 거 확인되시죠? 네. 그리고 획이 적용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어요. 스트로크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외부 광선 효과도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옵션을 설정하시고 클릭해서 글자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에 워프 텍스트는요, 옵션 바에 있습니다. 워프 텍스트 누르셔서 여기에선 PC 스타일로 40% 밴드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레이어 패널 하단에 FX 누르셔서요, 여기에서 순서대로 스트로, 그라디언트 오버레이, 아우터 그로우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반복적으로 설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문자에 대한 설정은 기존에 있는 설정대로 그대로 가져다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연스러운 색조 하자. 이 부분도 어때요? 워프 텍스트 적용되어 있는 거 확인되시죠? 도듬 25포인트 지정해 주시고요. 워프 텍스트는요, 플래그. 그다음에 마이너스 50입니다. 플러스냐 마이너스냐에 따라서 밴드의 방향이 달라지니까 이 부분 설정 잘 하셔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도 글자 가져다 배치하시면 될것 같고요. 상단에도 마찬가지죠. 네, 메이크업 아카데미도 설정 확인 한번 하시고요. 글 컬러 적용, 글자의 색상 적용하시고, 여기는 워프 텍스트 적용되어 있지 않습니다. 네. 격자 참조하셔서요, 이렇게 글자 배치하셔서 완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완성이 다 되고 나면 격자 가리기 해주십시오. 뷰 메뉴에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답안을 전송할 경로에 저장하시면 되겠네요. 컨트롤 쉬프트 S, 파일에 Save As 대화 상자를 띄우시고요. 자, 답안 저장 경로는 시험지에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내 PC 문서 클릭합니다. 집에서 연습하실 때 GTK 폴더 꼭 만들어 놓고 여기에
답안 전송할 파일 저장합니다. 첫 번째 저장 규칙에 의해서 600에 400픽셀인 JPEG을 저장하겠습니다. 저장 버튼 눌러주시고요. 자, JPEG은 이 화질을 조정하면서 용량을 조정하는 확장자입니다. 여기에서 퀄리티는 8을 설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눌러주시고요. 자, 이제 10분의 1로 이미지 사이즈 조정한 후에 PSD로 저장하시면 마무리가 되겠죠? 이미지 사이즈에 두 개의 링크 되어 있나 확인하시고요. 위스 60만 입력하시면 하이트 40으로 자동 입력됩니다. 오케이 누르시고요. 자, 파일에 Save As 클릭한 후에 NetPC 문서. 자, 이 경로에 저장하지 않으면 답안 파일 저장 안 됩니다. 답안 파일은 얼마든지 전송이 가능하고요. 주의할 거는 가장 최종적으로 작업 마무리된 것까지 다시 한번 전송 확인하시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3번 문제 마무리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GTQ 포토샵 1급 4번 문제 풀이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새 파일을 열도록 합니다. 파일의 New를 클릭하시고요. 단위 픽셀로 먼저 맞춰준 후에 600에 400픽셀, 72픽셀 퍼인치 RGB 컬러 8비트 화이트로 설정하고 새 도큐멘트를 엽니다. 자, 컨트롤 R과 컨트롤 다운표 눌러서 눈금자와 함께 격자 보기를 해주시고요. 자, 완성 이미지 같이 비교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문제에 일단 배경색을 지정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자, 포그라운드 컬러를 클릭해서 CC9라고만 입력하시면 CCCC99와 같은 값이 나옵니다. 자, Alt Delete를 눌러서 포그라운드 컬러를 불투명하게 채워넣습니다. 저장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이미의 경로에 폴더를 만들어 놓고요. 여기에 저장 규칙에 따라서 파일명을 지정하고 저장을 해주십시오. 자, 이제 이미지를 순서대로 열어서 복사해서 배치하겠습니다. Ctrl A, Ctrl C로 복사합니다. 작업 이미지에 Ctrl V로 붙여넣기를 하시고요. Ctrl T를 눌러서 종횡비에 맞게 크기 조절을 하겠습니다. 종횡비에 맞게 Shift 누르고 모서리 드래그 하셔도 되겠고요. 아니면 옵션 바에서 종횡비 고정 클릭해 놓고 작업 진행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혼합 모드 적용할게요. 레이어 패널 상단에 노멀 눌러서 여기에서 지시하고 있는 혼합 모드는 오버레이가 되겠습니다. 오버레이를 설정합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이미지를 지워 나갈 거예요. 레이어에 레이어 마스크를 추가합니다. 자, 그라디언트 툴을 선택하고 포그라운드 검정, 백그라운드 흰색, 리니어 그라디언트 노멀 100%인지를 확인하신 후에 지우고자 하는 방향에서 시작해서 드래그를 해주시는 거예요. 자, 대각선 방향으로 아래에서 위로 드래그를 해서 자연스럽게 이미지를 지워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왼쪽에 이미지가 또 올려질 거기 때문에요. 오른쪽에 집중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급 다시 13번 이미지를 엽니다. 자, Ctrl A, Ctrl C 눌러서 복사하고요. 작업 이미지에 Ctrl V로 붙여넣기를 합니다. 자, 그런 다음 위치를 맞춰서 설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완성 이미지도 격자 보기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이미지에는 필터를 적용을 하는 거죠. 자, 필터에 필터 갤러리 클릭하시고요. 텍스처라이저 맨 마지막에 있는 필터입니다. 자, 적용을 해주신 후에 여기서도 가로 방향으로 흐릿하게 합성을 해야 됩니다. 레이어 마스크 추가하겠습니다. 그라디언트 툴을 선택해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드래그해서 자연스럽게 지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쉬프트 누르면서 드래그 하시면은요, 반듯하게 진행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합성이 되었고요. 이제 1급-14번 이미지를 열어서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퀵 셀렉션 툴을 선택해서 드래그를 해줍니다. 자, 비교적 명도가 명확하게 구별이 되고 있기 때문에 선택이 용이하죠. 네, 컨트롤 C로 복사합니다. 자, 그런 다음 작업 이미지 컨트롤 V로 붙여넣기 하시고요. 자, 방향 보시고요. 이것은 수평으로 뒤집혀져 있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쉬프트 누르면서 종횡비에 맞게 크기 조절하겠습니다. 회전을 할게요. 자, 격자 참조하셔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레이어 스타일 적용합니다. 레이어 패널 하단에 FX 눌러서 내부 광선 효과 적용할 겁니다. 이너 그로우 클릭하시고요. 그리고 그림자 효과 적용합니다. 드롭 섀도우 클릭합니다. 1급-15번 이미지를 열고 선택을 해줍니다. 자, 배경과 비교적 명확하게 구별이 되는 이미지이기 때문에 퀵 셀렉션을 사용해서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컨트롤 C 눌러서 복사하시고요. 작업 이미지에 컨트롤 V로 붙여넣기 하겠습니다. 자, 방향이 다르죠? 컨트롤 T 누르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플립 오리엔탈 지정하시고요. 종횡비에 맞게 크기를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격자 참조하셔서요. 배치하시면 되겠습니다. 저장하면서 진행하고 계시죠? 네. 자, 여기에 이제 필터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단면화, 페셋 지정하셔야 되는데요. 자, 이 필터는요, 필터 갤러리에 있는 필터가 아닙니다. 자, 필터 누르시고, 픽셀레이트, 픽셀화를 클릭합니다. 자, 페셋 나옵니다. 네. 설정하시고, 오케이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레이어 스타일 적용하겠습니다. 외부 광선 효과입니다. 아우터 그로우 설정하시고요. 오케이 누르시면 되겠네요. 자, 계속해서 이미지 선택해 보겠습니다. 1급-16번 이미지입니다. 자, 배경하고 유사색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는 부분, 음영 부분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이미지는요, 펜툴을 사용해서 따보도록 하겠습니다. 펜툴에 대한 언급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펜툴로 작업을 해서 이미지를 선택하실 땐펜 선택하시고요. 자, 옵션에 펜 모양의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리셋 툴을 해주십시오. 그러면 패스, 셀렉션, 그리고 익스클루드 오버래핑 쉐입이라고 나옵니다. 이때 여러분 선택할 부분에 펜툴 작업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시간 관계상 미리 따놨는데요. 보시면은요, 점 찍고 직선일 땐 클릭, 곡선일 땐 드래그 하시고요. 이렇게 커브 전환이 필요한 부분은 핵심이 뭐라고 말씀드렸을까요? 네. 자, 여기에 옆에도 한번 진행해 볼게요. 드래그 하시고요. 자, 위쪽으로 곡선 진행할 때 그냥 이렇게 가버리면 이렇게 휘게 되죠. 그래서 Alt 누르고 기준점에 클릭합니다. 그러면 한쪽 핸들이 사라지면서 여러분이 다음 방향으로 직선을 진행하거나 곡선을 진행할 때 편리하게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Alt 누르고 클릭하시고 이렇게 내려오는 식으로 진행을 해주셔야죠. 그리고 여기서 커브 전환하실 때도 Alt 누르고 클릭해서 이런 식으로 펜툴로 따가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패스 작업이 완료가 되면, 패스해 보시면요. 선택할 부분은 이렇게 흰색으로, 그렇지 않은 부분은 회색으로 표시가 될 겁니다. 컨트롤 엔터 눌러서 선택 영역으로 빠르게 전환을 합니다. 그리고 컨트롤 C를 눌러서 복사를 하시고요. 작업 이미지에 컨트롤 V로 붙여넣기 하겠습니다. 자, 이미지 굉장히 크죠? 쉬프트 누르면서 종횡비에 맞게 크기 조정하고요. 배치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격자 보기 그리드 체크해 놓고 작업 진행하시고요. 우리 예제는 그리드 100픽셀당 하나씩 설정되도록 프리퍼런스 환경 설정에서 해뒀습니다. 자세한 부분은 교재 내용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레이어 스타일 적용하겠습니다. 드랍 섀도우 클릭하고요. 완성 형태 보시고요. 여기에 이 세부 설정의 정도 값은 조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시험 문제에서는 레이어 스타일에 대한 설정만 나오는 거지 그 세부 수치에 대한 내용은 나오지 않습니다. 결과 화면 보면서 여러분이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제 1급-17번 이미지. 여기에서도 이제 형태가 이런 식으로 선택이 돼야 되잖아요. 자, 이것도 펜툴을 사용해서 작업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펜툴에 곡선 그리다가 직선 또는 커브가 다른 곡선 방향 진행할 때 드래그 했던 기준점에 펜 맞추시고 Alt 눌러서 클릭한 후에 진행하시면 된다라고 했어요. 자, 이렇게 해서 패스가 완료가 되면 컨트롤 엔터 눌러서 선택을 완료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 있죠? 여러분 여기 패스해 보시면 이렇게 중간 부분 이 부분은요 패스로 선택할 때 패스 익스클루드 오버래핑 쉐입. 아, 이거 저는 매번 설정하는 걸 깜빡깜빡합니다 하시는 분은요 예, 리셋 툴 하셔서 설정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가장자리 큰 윤곽을 패스로 먼저 따서 닫힌 패스를 다 만들어 놓고요. 그 다음에 안쪽 공간, 이렇게 뚫어야 되는 공간을 나중에 또 닫힌 패스로 따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셔야지 선택이 이렇게 올바르게 됩니다. 컨트롤 C 해서 복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작업 이미지에 컨트롤 V로 붙여넣기 하겠습니다. 자, 컨트롤 T 눌러서 비율에 맞게 종횡비에 맞게 크기 조절하는 건 항상 쉬프트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쉬프트 생각하시면서 네, 조절해서 배치하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 이미지는 크기 조정하고 변형만 해서 배치하는 거지 레이어 스타일이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자, 이제 모양을 생성하고 변형한 후에 레이어 스타일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커스텀 쉐이프 툴을 선택합니다. 자, 여기에 제시된 나뭇잎 모양을 찾아볼 텐데요. 나뭇잎 모양은요. 레이처를 클릭해서 찾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할 거예요. 자, 쉬프트 누르면서 드래그해서 그려줍니다. 제시된 컬러는요, 레이어의 썸네일을 더블 클릭해서 색상을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저기 위쪽에 색깔이 조금만 더 작게 그리도록 할게요. 네, 컨트롤 T를 눌러서 크기 조정해 주시면 되겠고요. 레이어 스타일 적용하겠습니다. 레이어 패널 하단에 FX 누르시고요. 자, 여기에 적용된 스타일은 외부 광선, 아우터 그로우입니다. 눌러줍니다. 자, 그리고 레이어의 오페스티 불투명도를 60%로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여기 아래쪽에도 어때요? 모양이 똑같은 나뭇잎이 있죠? 색깔이 좀 다를 뿐이에요. 자, 컨트롤 J를 눌러서 레이어 복제합니다. 컨트롤 T 눌러서 바로 변형 상태로
들어가서 크기 키워주시고, 그 다음에 회전 적용하면서, 레이아웃에 맞게 배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레이어 패널에서 썸네일 더블 클릭합니다. 여기에서 색깔을 설정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쪽 모양은 만들어져 있고요. 자, 이제 버튼에 해당되는 부분을 만들어 볼게요. 오른쪽 하단에 있는 버튼 부분을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커스텀 쉐이프 툴에서 다 확장하시고 맨 마지막에 웹을 클릭합니다. 여기에서 탭이 지정된 단추 드래그해서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이어 스타일 적용하도록 할게요. 이너 섀도우 설정하시고요. 그리고 그라디언트 오버레이 클릭하겠습니다. 자, 왼쪽의 색상은 흰색을, 왼쪽의 색상 설정하시고요. 오케이 눌러줍니다. 자, 리니어 90%일 때 색깔의 단계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에서 이제 흐릿하게 이미지가 비치고 있죠. 오페시티를 80으로 설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치 맞춰주시고요. 자, 이제 이게 구름 모양으로 메뉴 버튼을 한번 만들어 보죠. 지금 보시면은요, 이 모양들도 반복이 되고 있고 글자도 어때요? 중앙에 이렇게 정렬된 채로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때는요, 맨 위에 있는 보습 클리닉이 쓰여져 있는 이 버튼을 한 세트로 해서 만들고요. 복사해서 배치한 다음에 글자만 어때요? 다시 수정해 주면 되겠죠? 이 방법으로 진행을 해 볼게요. 커스텀 쉐이프 툴 지정해 놓은 상태에서 자, 구름 형태 찾아 들어가겠습니다. 웨이처에 구름 있죠? 클라우드 선택하시고요. 여기에 드래그해서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종횡비를 굳이 유지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시면 드래그 하시면 돼요. 쉬프트 눌러줄 필요 없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 컨트롤 키 누르시고 위치라든가 크기라든가 다시 설정 가능하십니다. 자, 레이어 패널 썸네일 더블 클릭해서 색상을 지정을 해주십시오. 여기 보시면 내부 그림자 설정된 거 확인되시죠? 이너 섀도우 클릭하고 내부 설정 조정한 후에 오케이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엔터 눌러서 패스 선택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허리젠탈 타입 툴 선택하시고요. 자, 이 보습 클리닉은요, 글씨 한번 보시면 도듬 15포인트 설정하고, 색상은요, 0, 0000 하면 검정이죠? 자, 그리고 여기 중앙을 지정했어요. 한줄 입력인데 굳이 중앙 정렬할 필요가 있나요? 자, 아래 복제해서 배치하고 글자 수정할 때, 자, 이 글자의 띄어쓰기와 개수가 다르죠? 가운데 정렬로 해놓게 되면 어때요? 이렇게 정렬을 따로 지정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센터 텍스트를 지정을 했습니다. 글자 입력할 땐 클릭하셔서 상단에 설정 확인하시고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레이어 스타일 외부 광선 설정하겠습니다. 아우터 그로우 지정해 주시고요. 설정을 맞춰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무브 툴 이동 도구로 고름 모양과 보습 클릭이라고 되어 있는 이 글자 레이어를 동시에 선택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보시면 무브 툴에는요 상단 옵션에 오토 셀렉트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레이어 패널 펼쳐놓고 작업해 보면 제가 클릭할 때마다 이렇게 자동으로 해당 레이어가 있는 곳이 선택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 그죠? 네. 이렇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보십시오. 클라우드 있고, 바로 위에 보스 클리닉 저희가 입력을 했잖아요? 아, 복제가 돼서 두 개가 있네요. 자, 그러면, 자, 두 개의 레이어를 동시에 선택하고 싶다, 동시 선택이다 할 때는 Shift 생각하시면 됩니다. Shift 누르고 클릭해 주시면 이렇게 여러 개 선택이 가능할 거고요. Move Tool 옵션에는요, 위에 이 얼라인에 해당되는 설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중앙 정렬도 여러분이 설정을 하실 수가 있어요. 네. 그런데 이 모양 때문에 자, 가로상의 중앙 정렬만 지정을 일단 해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Shift 눌러서 두 개의 레이어를 동시에 선택하는 거고요. 자, 복제할 때는 여러분 Alt 누르고 드래그하는 건다 아시죠? 어디에서? 작업 이미지에서 또는 Ctrl J를 눌러서 레이어를 복제한 상태에서 이동해서 배치하셔도 됩니다. 제 설명 중에 그두 가지 방법을 다 설명을 해놨으니까 다른 강좌에서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Alt 누르고요. 이런 식으로 드래그합니다. 자, 이때 스마트 가이드 표시가 되어 있으니까 이 부분 참조하셔서 진행하셔도 되겠고요. 자, 누르고 드래그, 다시 Alt 누르고 드래그 해서 이렇게 반복적으로 작업을 진행을 해주실 거예요. 되셨나요? 그러면 레이어가 이렇게 복제되는 게 보일 거예요. 카피와 카피 2가 이렇게 생긴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물론 레이어 세트라고 해서 그룹을 지정해서 하는 방법도 있지만 우리 시험 문제 풀이할 때 굳이 이 레이어 세트 그룹까지 지정해서 하실 필요는 없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하셨으면 글씨 수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센터에 정렬했던 이유를 아시겠죠? 네. 그렇지 않으면 일일이 또 수정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글자 개수가 다를 때는 중앙에 정렬해놓고 복제해서 사용하시는 방법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메뉴 버튼 만들기는 완료가 됐습니다. 자, 이제 펜 도구 작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최근 경향은요, 이렇게 도형을 결합해서 만드는 상태와 그 다음에 펜툴로 직접 그리는 상태, 이렇게 두 개의 결합형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펜도구 작업한 거 하나는 패턴이 클리핑 마스크로 적용이 되어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이렇게 레이어 스타일로 그라디언트가 적용된 게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모양을 한번 만들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툴 패널에 엘립스 툴을 선택하겠습니다. 자, 색상은 구별되는 컬러로 적용하시면 되겠네요. 자, 여기서는 저는 흰색으로 설정해서 작업 진행하겠습니다. 자, 옵션 바에서 쉐이프인지 확인을 해주십시오. 색깔이 채워진 모양 레이어가 만들어질 거고요. 자, 그리고
패스 오퍼레이션 부분도 같이 확인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하나의 레이어에 여러 형태를 만들어서 결합형으로 더하거나 빼거나 하는 작업을 하기 때문에 이 패스 오퍼레이션에 콤바인 쉐입 또는 서브트랙트 프론트 쉐입을 활용해서 작업 진행할 거고요. 최종적으로는 하나의 모양으로 합쳐줄 겁니다. 맨 마지막에 머지 쉐입 컴포넌트를 체크해서 하나로 병합을 하겠습니다. 형태 참조해서 작업 진행하도록 할게요. 잠깐 눈 아이콘을 한번 꺼볼게요. 네. 자, 이렇게 해서 보시면요. 아래 형태가 여러분 보일 거예요. 보시면 이렇게 한쪽은 퍼져 있고 한쪽은 이렇게 들어가 있는 상태로 되어 있어요. 자, 변형해서 저희는 퍼스펙티브라고 해서 원근을 적용해서 작업 진행해 볼 겁니다. 네. 엘립스 툴 선택을 합니다. 자, 그리고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타원 형태를 먼저 그려줍니다. 쉐입 상태에서 그렸기 때문에 여러분 레이어 보시면은요 이렇게 레이어가 생성이 되어 있고요. 타원을 그렸기 때문에 엘립스 1이라고 레이어 제목은 붙어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사각형을 겹쳐서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렉탱글 툴을 지정하는데 옵션에서 여러분 이뉴 레이어라고 되어 있어요. 항상 옵션은. 그런데 이 상태에서 그냥 사각형을 그려서 배치를 하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레이어 패널에 보시면은요, 이렇게 렉탱글 1이라고 해서 레이어가 새로 추가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레이어가 따로 생성이 되게 되면, 나중에 병합이라는 작업을 하기가 힘듭니다. 쉐입 상태를 유지하면서 병합되기가 힘들기 때문에, 이때는 어떻게 하느냐, 언두 해주시고요. 자, 사각형 그릴 때 반드시 위에 패스 오퍼레이션을 컴바인 쉐입을 지정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십자 포인터 옆에 플러스가 나왔을 때 비로소 하나의 레이어에 같이 그려진다라는 거죠. 색깔이 있는 상태로 그려지는 거를 말합니다. 자, 레이어 한번 보실까요? 엘립스 원 레이어 유지하고 있고요. 여기에 같이 그려진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컨트롤 T를 눌러줍니다. 그리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다양한 변형을 하실 수가 있는데, 자, 여기서 해볼 거는 퍼스펙티브 원근에 해당됩니다. 자, 위쪽에 가장자리 점을 이렇게 안쪽으로 드래그를 해보시면은요, 맞은편의 점도 어때요? 대칭적으로 같이 줄어드는 걸 보실 수가 있죠. 자, 안쪽 더블 클릭해서 명령 완료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위쪽에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쪽에는요, 라운디드 렉탱글 툴,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을 선택합니다. 자, 그리고 모서리의 둥근 정도는 옵션 바에 레디우스 설정할 거예요. 자, 여기에서는 10을 설정하고 작업 진행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확인하실 것은 콤바인 쉐입인지 확인하시고 십자 포인터 옆에 이렇게 플러스가 있을 때 그려주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네, 이렇게 해서 상단에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을 하나 그리고요. 또 겹치도록 하나 더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위쪽에 또 하나 그려줄게요. 자, 이렇게 겹치도록 그렸어요. 네. 그리고 컨트롤 누르고 먼저 그렸던 둥근 사각형 선택합니다. 자, 그리고 컨트롤 T를 눌러서 여기에서도요, 퍼스펙티브 원근을 지정하겠습니다. 아래쪽 모서리 점을 안쪽으로 드래그해서 네, 원근 지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하시고요. 자, 이때 컨트롤 누르시고요. 이렇게 만들어진 모양을 한꺼번에 선택하고 옵션 바에 얼라인 통해서 정렬도 지정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위치 수정하시거나 그 다음에 크기 다시 설정하실 때도 컨트롤 누르고 선택하신 후에 이렇게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크기를 조금 더 수정해서 진행할게요. 다시 얼라인에서 가운데 정렬을 맞춰주고 진행하겠습니다. 자, 저장하시면서 진행하십시오.
해서 대략적인 형태는 만들었고요. 자, 이제 이렇게 하단에 모양을 한번 빼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 모양 조금만 더 수정해주고요. 자, 패스. 엔터를 한번더 눌러주시면요. 이렇게 패스가 활성이 됩니다. 자, 지금 모서리 둥근 사각형 지정되어 있을 때, 자, 이 조절점이 체크된 게 풀려 있어야 돼요. 서브트랙트, 프론트 쉐입 지정하고, 이때는 십자 포인트 옆에 마이너스가 뜹니다. 자, 이 중간 부분을 이렇게 가로질러서 정리를 한번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빠지는 거 보이시죠? 네. 자, 이렇게 해서 중간 형태를 빼줄 거고요. 자, 그리고 다시 엘립스 툴로 가서 하단에 이렇게 가운데 부분도 뚫어주도록 하겠습니다. 타원 형태를 그릴게요. 자, 드래그 하다가 Alt 눌러주면 어떻게 되느냐? 중앙에서부터 마우스 포인터가 배치된 곳이 중앙이 돼서 그려집니다. 드래그 하다가 Alt 눌러주셔야 돼요. 자, 이 눌러주는 시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해서 아래로 배치를 좀 해줄게요. 자, 그리고 다이렉트 셀렉션 툴로 타원의 기준점, 하단 기준점을 선택해서 이렇게 위쪽으로 이동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동할 때도 여러분 쉬프트 눌러주시면 반듯하게 이동되고요. 아니면 키보드 방향키를 이용해서 이동하셔도 되겠습니다. 편리한 방법 쓰시면 되겠어요. 네. 자, 그리고 패스 셀렉션 툴로 모든 모양을 선택하고, 자, 이렇게 얼라인에 가운데 정렬 필요하시면 지정해 가면서 작업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병합해 볼까요? 자, 이 쉐이프에 관련된 도구들이죠. 지금 요 도구들 사용하실 때 옵션에 보시면요. 패스 오퍼레이션에 맨 마지막에 머지 쉐입 컴포넌트라고 뜹니다. 모양 병합 구성 요소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클릭을 하게 되면 이렇게 하나의 모양으로 합쳐지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아까는 따로따로 조립하듯이 만들어 놓은 상태였는데 이렇게 합쳐지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자, 레이어 패널에 썸네일 더블 클릭하셔서 자, 색상 지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여기에 레이어 스타일도 적용할게요. 드랍 섀도우 클릭하시고요. 스타일 적용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레이어의 제목도요. 바꿔줄게요. 네. 패스 1이라고 설정을 하겠습니다. 네. 엔터 눌러서 완료를 해주시고요. 자, 이제 펜 툴로 가운데 불꽃 형태를 이제 그려볼 거예요. 자, 이때 이미지의 선택을 할 때는 패스로 지정을 하는 거고요. 이렇게 색깔이 있는 상태에 모양 레이어가 나왔을 때는 옵션에 쉐입으로 설정을 해주는 거 잊지 마십시오. 쉐입 상태 설정하시고요. 처음에 설정하지 않으면 이렇게 뉴 레이어라고 해서 새 레이어가 나옵니다. 여기서는 새로운 레이어에 그리셔야 돼요. 네. 구별하기 위해서 제가 색상을 바꿔서, 지금 얘가 선택이 돼 있어서 그래요. 네. 그린 다음에 지정을 해주도록 할게요. 자, 처음에는 여러분 클릭만 하시고요. 자, 곡선 형태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곡선형 그릴 때 드래그. 자, 여기서 전환할 땐 Alt 누르고 기준점에 클릭해서 한쪽 핸들을 없애주시고요. 다시 드래그 해주시고, 여기서도 커브 전환할 거예요. 기준점에 Alt 누르고 클릭해서 다시 드래그. 클릭한 후에 드래그 하시면요. 그 다음에는 여러분이 이렇게 자유롭게 패스 상태를 조정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려놓고 나서 여러분 컨트롤 누르시고요. 모양은 수정 가능하십니다. 자, 이렇게 해서 수정해 가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레이어 스타일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어 패널 하단을 클릭하시고요. FX 눌러서 그라디언트 오버레이를 클릭하겠습니다. 제시된 색상대로 그라디언트 적용해 보죠. 컬러 스탑 더블 클릭합니다. 그리고 이제 색깔의 분포를 보시는 거예요. 네. 앵글을 45도로 조정을 해서 색깔의 분포를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그림자 효과도 같이 적용하시면 되겠네요. 드랍 섀도우 체크하시고, 오케이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완료가 됐고요. 이제 할 일은 여기에 적용할 패턴을 만드는 겁니다. 자, 패턴의 구성 요소 보시면 두 개의 모양을 가지고 결합형으로 만들어 놨어요. 네. 두 개의 모양을 배치해서 만들어 놨고요. 이게 사방 연속무늬처럼 퍼지도록 해줬는데, 이때 이 패턴의 크기, 구성 요소 보실 때는요, 이 눈금자의 눈금 간격 보시면서 패턴을 만들 도큐멘트를 설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잠깐 가려놓고요. 자, 미리 설정해 놨는데요. 자, 이렇게 모양 두 개가 배치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자, 패턴을 만들기 위해서 새 도큐멘트를 열어주십시오. 50픽셀로, 가로, 세로 50픽셀로 설정을 할 거고요. 나머진 다 똑같습니다. 다만, 백그라운드 콘텐츠를 트랜스페어런트로 하셔야지만, 이렇게 투명한 상태가 유지가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모양에만 색깔이 들어가고, 디파인 패턴으로 정의하시면, 아까처럼 만들어진 패스에 패턴 적용해도, 패스의 바탕 색깔은 그대로 보인다라는 거죠. 이 부분 주의하시고 진행하시고요. 혹시 화이트로 설정하더라도 패턴 정의할 때 백그라운드에 눈 아이콘 끄고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자, 커스텀 쉐이프 지정하셔서요. 두 개의 형태를 여러분이 찾아서 그리시면 되겠어요. 자, 이 부분은요, 여러분, 이것은 웨이브 파형에 속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 부분은 얼룩 이 프레임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찾아보십시오. 네. 교재에는 자세히 경로 나와 있습니다. 자, 이때 중앙에 배치를 맞추기 위해서 Ctrl R 하시고, 이렇게 안내선을 정중앙에 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레이어 보시면은요, 이렇게 두 개가 만들어져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 Define 패턴을 클릭해서 패턴 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패턴은요, 이름이 물결이라고 패턴 정의를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작업 이미지로 돌아와서, 자, 여기에다가 이제 패턴을 지정을 할 거예요. 자, 레이어에 이 부분은요, 이름을 라고 할 겁니다. 자, 패스 1에 어때요? 패턴이 클리핑 마스크가 적용돼서 물려 있는 거죠. 자, 패스 1을 선택하시고요. 레이어를 새로 추가할 거예요. 자, 아무것도 없는 비어있는 레이어 추가하시고요. 여기에 패턴 적용할 거니까 패턴이라고 이름을 붙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디트 메뉴에 필 클릭하시고요. 자, 패턴인지 확인하신 후에 패턴은 맨 마지막에 있는 게 가장 최근에 적용한 패턴입니다. 정의한 패턴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패턴으로 새 레이어를 채워주십니다. 자, 이 상태에서 패스 1과 패턴 레이어 경계 Alt 누르고 클릭해서 패스 1 영역 안에만 패턴이 적용될 수 있도록 클리핑 마스크를 적용합니다. 그리고 패턴은요, Opacity를 60%로 설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저장하면서 진행하고 계시죠? 자, 이제 문자 효과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문자 효과 보시면은요, Horizontal Type Tool로 선택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오른쪽 끝에 있는
잠시만요. 제시된 문자의 속성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서 18포인트 지정하시고 조금 더 뚜렷하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스트롱을 적용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글자색은 흰색으로 하고, 자, 입력하신 후에 레이어 패널 하단에 FX 누르시고요. 자, 여기에서 드랍 섀도우 적용해서, 네, 화면과 같이 설정. 문제에 대한 설정은요, 여러분, 교재 내용 참조하셔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여기 이제 문제에 왜곡이 적용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죠. 네. 상단 부분을 먼저 보시면은요, Horizontal Type Tool 클릭하시고요, Arial Bold 43포인트가 적용이 되어 있네요. 그리고 두줄 입력이기 때문에 가운데 정렬, 센터 텍스트를 지정을 해 주십시오. 자, 그리고 입력한 후에 워프 텍스트를 클릭하시고요. 자, 여기에 보시면 멀지 부풀리기가 되어 있는데 마이너스 수치를 적용해서 안쪽으로 이렇게 적용이 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밴드 값 조정해서 정답 파일에서 제시한 대로 그대로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 또한 레이어 스타일을 보시면 스트로크, 그라디언트, 드랍 섀도우가 각각 적용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문자 부분의 효과는 그대로 적용을 하시면 되겠고요. 여기 보시면 도듬 20포인트입니다. 그리고 글자색 지정하셔서 적용해 주시고요. 가운데 정렬해서 위아래 입력을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스타일은 아크고 마이너스 30% 적용을 했고요. 적용한 후에 레이어 스타일을 설정했겠죠. 스트로크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모든 글자가 이제 글자에 대한 설정이 끝났을 때 키패드에 엔터 쳐주시고요. 컨트롤 T를 눌러서 글자 중에 여러분 이렇게 커서 깜빡거리고 있을 땐 컨트롤 T 하면 캐릭터가 나옵니다. 자, 이렇게 컨트롤 T 누르셔서요. 자, 이 정답 파일 결과와 똑같이 하기 위해선 회전을 20도 적용했습니다. 컨트롤 T 누르시고 위에 옵션에서 20 입력하고 엔터 쳐서 배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셔서 글자에 대한 설정도 마무리가 됐고요. 자, 이 글자에는요, 아래쪽 글자만 훨씬 더, 네, 크기가 크죠? 네, 입력하시고 선택해서 설정된 크기대로 제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완료가 되셨으면 안내선 가이드 등을 가리시고요. 최종적인 저장하십시오. 그 다음에 파일에서 Save As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답안을 전송할 경로에 여러분이 저장을 반드시 해 주셔야 돼요. 착각하시고 임시 경로에 저장하고 전송이 안 됩니다 하시면 안 돼요. 네. 자, 내 PC 문서 GTQ 폴더 만들어서 작업 진행하시라고 했습니다. 자, 처음엔 600에 400픽셀의 JPEG을 먼저 저장을 해 주십시오. 퀄리티 8 지정하시고요. 10분의 1로 이미지 사이즈 줄이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이름으로 저장. 해서 내 PC 문서 GTQ 폴더에 포토샵 포맷에 파일을 하나 더 저장하시면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